like the weather. You could really burn my sweater. I'd rather be cold as ice if you are warm.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여러분 저 머리 또 바꿨어요. 짠! 이렇게 긴 검은색 머리가 되었는데 옷도 약간 블랙으로 이렇게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정말 잘 썼던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빌리프 스트레스 슈터 시카밤 쿠션 핑크 베이지. 제가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쿠션에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빌리프 쿠션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윤광이 나는 피부 표현이어서 정말 사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볼 쪽에 두드리면서 발라줄게요. 얘가 이렇게 광채가 나는 이런 피부 표현인데도 커버력이 꽤 좋아서 지금 이렇게 트러블이 난 부분에도 따로 컨실러 없이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커버력도 괜찮아요. 올해는 솔직히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트한 피부 표현, 마스크에 묻지 않는 쿠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저는 이런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쁘게 신경 쓰는 날에는 이거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 쪽은 살짝 이렇게 쓸듯이 톡톡톡 모공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두드려서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마에도 커버력이 좋은 쿠션들만의 약간 두껍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도자기같이 진짜 약간 매끈매끈 그렇게 피부 표현이 돼서 정말 진짜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올해 잘 사용한 꾸준템 쿠션이었습니다. 삐알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핀업 블러썸. 얘는 거의 모든 저의 영상에서 나왔을 정도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쉐딩이죠. 컬러가 너무 붉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아서 그림자에 어울리는 잿빛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처럼 얼굴이 약간 밝으신 분들은 약간 더 컬러감이 있는 쉐딩을 사용했을 때 그 색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 큰 브러쉬로 얼굴 외곽을 가볍게 두드려주고 둥글리면서 쓸어줍니다. 그리고 콧대도 살살 잡아줄게요. 네, 코끝도 막아주듯이 쓸어주고 그래도 쓸어줍니다. 다음은 눈썹을 그려볼게요. 아이브로우는 진짜 제가 이것저것 사용을 했는데 좋다고 많이 느낀 바비브라운 퍼펙팅 디파인 롱에어 브로우 펜슬. 얘는 마호가니 컬러예요. 먼저 눈썹을 한번 빗어서 결을 좀 정리를 해주고 손에 최대한 힘을 빼고 요 눈썹이 가장 없는 요 사라지는 요 지점부터 살살 그려줄게요. 제가 요거 정말 좋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연스럽고 좀 발색이 진하지 않은? 그래서 그릴 때 눈썹이 정말 예쁘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고요. 눈썹은 원래 눈썹 모양이랑 비슷하게 라인은 아치형 눈썹인데 너무 많이 곡선지지 않은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볼 건데 사실 색조 제품들은 매번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뭐를 약간 꾸준하게 잘 썼고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그냥 메이크업 스타일에 맞는 섀도우를 써보려고요. 비욘드 싱글 아이섀도우 모카 바이올렛. 약간 이런 창백한 느낌이 드는 보라색이에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얇게 얇게 깔아서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게요. 사실 홀리데이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골드랑 레드립 이런 게 딱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크하고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해보기 위해서 톤 다운된 컬러들을 사용을 해보려고요. 언더에도 한 가지 섀도우로 더 깊이감을 넣어볼게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안으로 끌어오면서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아이라인을 하기 전에 점막이 잘 보이기 위해서 뷰러를 꼼꼼하게 해줄게요. 바비브라운 롱에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블랙 초콜릿. 아이라이너는 제가 완전 블랙을 사용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브라운을 선택을 했어요. 점막을 채워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눈꼬리를 당겨서 평평하게 해주고 날렵하게 그려줍니다. 삐아 플러쉬 섀도우 모카 스킨. 언더 삼각존을 채워볼게요. 라인을 좀 길게 빼서 위에랑 아래랑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이 삼각존을 넓게 채워주면은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저의 또 다른 꾸준템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예요. 이게 펄감이 진짜 너무 예쁘고 은펄이어서 쿨톤이신 분들은 은펄 좀 많이 찾잖아요. 이거 아주 추천합니다.
언더 애교살에 좀 넓게 넓게 발라줬고요. 홀리카 홀리카 아이스팬 글리터 2호 샴페인 파츠 요것도 제가 많이 쓰는데요. 그 얇은 붓이어서 속눈썹 가까이에 화려하게 펄감을 넣고 싶을 때 같이 얹어줍니다. 마스카라는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오젠 더마로지 엑스트라 볼륨컷 맥시 메탈 마스카라. 요새 제가 항상 요즘 하는 메이크업들마다 쓰고 있는 마스카라인데요. 블랙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블랙을 못 찾겠고 브라운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하고 싶어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고 다른 마스카라 블랙 컬러로 좀 덮어줄까 봐요. 제가 이 마스카라 좋아하는 이유가 봉이 이렇게 소리 없이 메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살에 묻는 거 없이 꼼꼼하게 잘 발리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한올한올 올라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요새 많이 쓰는 꾸주템인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는 언더를 바를 때 진짜 진가가 발휘되는데 언더 속눈썹은 상대적으로 위에 비해서 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한올한올 다 잡아주면서 발굴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메이블린 하이퍼컬 파워픽서 이 블랙 컬러로 가볍게 덮어줄게요. 입술도 립 컬러는 제가 계속 바꿔가지고 뭔가 꾸중템을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고 싶었던 요 뭔가 플럼 바이올렛 컬러에 잘 맞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9호 빈티지 플럼 튤립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이런 플럼 컬러예요. 최대한 얇게 발라볼게요. 손가락으로 스티아 같은 느낌으로 번지듯이 발라줄게요. 입술 안쪽에만 얇게 한 번 더 발라주고 물든 듯이 오버립으로 발라줬어요. 저는 입술이 얇은 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오버립으로 발라주는 걸 좋아하고 윗입술은 입꼬리 부분에서 높게 잡고 라인을 따주면 좀 전체적으로 더 도톰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썼던 립 컬러로 블러셔를 해볼 건데 얘가 컬러가 조금 진하다 보니까 손등에 걸어서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하고 볼에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블러셔까지 얹어서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는데 저의 꾸준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요거 제가 하이라이터 할 때는 무조건 사용하는 앤데요. 오늘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흰색하고 금색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요 광대 쪽을 살살 굴려가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광채가 뿜하게 제일 잘 나고 입자도 제일 곱고 무조건 얘를 써주는 편이에요. 끝 그리고 콧대도 한 번에 연결해서 바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주는 게 얘가 광이 세다 보니까 뭔가 약간 딱 느낌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콧대랑 코끝, 이마도 살짝, 턱도 살짝, 자, 인도 빼고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 Living it all behind. Stupid kids, so blind.